프로그램은 세계를 품고 기도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로 출발한 성경은 이후 라틴어로 번역되었고 독일어와 영어를 거쳐 한자로 번역되며 당시 사회를 바꿔놓았다. 그리고 1882년 번역된 한글 성경. 한글 성경은 조선을 어떻게 바꿔놨을까? 작은 성체 같은 31개의 대학들이 모여있는 대학도시, 영국 캠브리지. 도시의 중앙을 흐르는 캠강을 따라 유명 대학들이 만들어내는 고풍스러운 경관과 분위기 때문에 해마다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관광도시이기도 하죠. 우리가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를 찾은 이유는 이곳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는 무언가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Welcome to Cambridge Archives, and I'll show you the bronze society section. Come with. 세계 여러 나라의 장소와 각종 자료들을 보관하고 있는 캠브리지 대학 도서관. 이곳에는 영국 성서 공회 고문서실도 위치해 있습니다. 고문서들이 풍기는 세월의 냄새가 가득한 곳이죠. Hello, Onesimus. What have you found? This is the Korean section. Starts here. And it goes up there. Then the Mongolian section starts. And after that, you have the Chinese collection, which is the largest collection in the world of Chinese Bibles. 빽빽하게 들어찬 책과 책장들. 그 틈에서 낡은 종이에 둘러싸인 한 권의 책을 취재진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한글로 번역된 최초의 성경 중 한 권이었습니다. This is the Gospel of Luke, the Korean script. 최초의 한글 성경,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 1882년 조선 후기에 출판된 책임에도 불구하고 한자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오로지 한글로 번역된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누가 어떻게 번역했을까요? 그리고 이 성경은 조선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의 보물들이 모여있는 곳, 국립중앙박물관. 30만 점이 넘는 유물을 보관하고 있는 세계적 규모의 박물관으로 국내외 수많은 관람객들이 찾는 곳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 근처에는 2014년 한글날에 개관한 국립한글박물관이 있습니다. 전 세계 단 두 곳밖에 없다는 국립문자박물관 중 하나죠.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훈민정음 해례본. 한글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자 문자를 넘어 문화를 꽃피운 세계의 보물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한글의 역사를 시대순으로 볼 수 있는 한글 역사 연표가 전시되어 있는 곳입니다. 1443년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를 시작으로 한글이 걸어온 발자취들이 남겨져 있는데요. 그 역사의 한가운데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의 한글 번역이 당당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최초의 한글 성경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그 흔적을 찾기 위해 우리는 중국으로 향했습니다. 중국 동북 삼성 중 제일 큰 도시이자 청나라의 수도이기도 했던 선양. 중국 선양시에 있는 이곳은 1876년 설립된 동관교회입니다. 중국 동북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이자 제일 큰 개신교 교회인 동관교회. 3만 명이 넘는 성도들이 여러 번 시간을 나눠 예배를 드려야 할 정도였습니다. 동관교회 한쪽 벽면에는 이 교회의 설립자를 기리는 기념비가 있는데요. 설립자는 영국에서 온 신학 박사 라군 요한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대형 신학 박사 라군 요한. 그는 영국에서 온 선교사 존 로스입니다. 1842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난 존 로스. 중국 선교사로 활동하며 한국어 교재를 만들었고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리고 신약전서까지 최초로 한글 성경을 번역 출판했습니다. John Ross is one of our Scottish Bible Society heroes because obviously he lived back as he was a missionary in China in the 1870s. And he began the work on the translation of the Korean scriptures. And I think he worked on John's Gospel and Luke's Gospel first. Then there was some support that was given to him, practical, financial support for the translation work that he was doing. In 1882, they published the Gospel of Luke, and very soon after, also the Gospel of John. The connection with the British and Foreign Bible Society was that in the early days they funded the initial printing of these Bibles because these men were working very hard, were supported by the Presbyterian Church, but they couldn't afford to print them, and the Bible Society, they were the experts in printing and helped them with that. 동관교회 한 켠에는 작은 건물 한 채가 있는데요. 지붕을 뚫고 싹이 나올 만큼 낡고 오래된 이 건물이 바로 존 로스 선교사가 기거하며 성경을 처음 한글로 번역한 곳입니다. 지금은 동관교회 기념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곳. 교회의 역사를 보여주는 여러 사진 자료들과 함께 존 로스가 번역한 한글 성경의 사본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중국에서 사역한 로스 선교사는 어떻게 한글을 깨우쳐 성경을 한글로 번역할 수 있었을까요? We know that the Chinese people were living in the Chinese Empire. 봉황산을 중심으로 성벽을 쌓아 올려 군사시설이자 세관의 역할을 담당했던 이곳. 봉황산 성문은 조선인과 청나라 사람들이 수시로 드나들던 관문이자 두 나라의 문화가 만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조선시대 500년 동안 조선의 사신들이 북경을 갈 때 들렸던 제일 첫 번째 관문이에요. 그러면 사신단이 출발할 때
외교관만 가는 게 아니에요. 거의 100여 명의, 많을 경우 100여 명의 상단이 꾸려져요. 그 기회에 두 가지. 첫째는 경제적인 교육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무역에 목초점을 둔 경제인들이 거기 들어가고요. 두 번째는 새로운 신진 문물, 새로운 문화. 그렇게 해서 지식인들에게 새로운 그런 서적들이 유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려문은 이미 500년 동안, 조선 500년 동안 한중의 정치, 경제, 문화, 교역지가 된 거예요. 고려문이라고 하는 거를요, 성문으로 저는 해석을 안 해요. 마을 이름으로 저는 봐요. 로스 선교사님 한국 사람과 중국 사람들이 함께 교육을 하는 그 마을을 방문했고, 그 마을에 묵고 있는 조선 상인들의 여관을, 그들이 묵고 있는 숙소를 방문했고, 그러다 깊다 보니까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로스 선교사님과 조선 상인과의 접촉이 이루어진 거죠. 누군가는 장사를 하기 위해, 누군가는 선진 문물을 접하기 위해 오갔던 길. 존 로스는 이 길을 지나며 조선 선교의 꿈을 품었습니다. 특히 같은 영국 출신인 토마스 선교사가 평양에서 순교당한 일은 조선에 대한 그의 관심을 더욱 고조시켰습니다. 한국 선교의 문을 열기 위해 봉황산을 지나 고려문으로 향했던 존 로스. 존 로스는 동역자인 맥킨타이어와 함께 조선인과의 접촉을 시도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면서 조선의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고, 이런 움직임에 힘을 얻어 이응찬, 백홍준, 서상윤을 만나 조선의 말과 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 결과물은 한국어 교재 발간. 당시 한글은 부녀자나 못 배운 사람들이 쓰는 글자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로스 선교사는 바로 이 한글로 성경을 번역해야 한다는 확신을 갖게 되죠. 한글 자모는 아름다운 음성 문자로 너무나 간단해서 모든 남녀노소가 읽을 수 있습니다. 소리 글자이므로 한글로 인쇄된 어떤 책이든 자모만 배우면 읽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확성에서 중국어와는 천양지차가 납니다. 로스와 맥킨타이어는 이응찬, 백홍준, 서상윤 등과 함께 성경 번역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한국인들이 한문 성경으로 초안을 만들어 놓으면 존 로스와 맥킨타이어가 그리스어 성경과 영어 성경을 참조하며 번역문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번역에 참여한 조선 청년들은 말씀에 감화되어 세례교인이 되었고,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속히 번역되어 조선 땅에 전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Translation as being the work of the Korean diaspora, and okay, John Ross and John McIntyre helped. So that is an entirely different perspective. I think it's helpful because the Holy Spirit of God was working to bring people together. And I think just to put up the single name of the Scottish missionary is perhaps not so good. I think it's better to think of it as an international team, intercultural communication team. 1882년 드디어 누가복음을 시작으로 신약 성경이 한글로 번역 출판되었습니다. 아, 이건 전 그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조선말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 그러니까 처음 2000년 전에 하나님은 헬라말로, 히브리말로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이제 500년 세월 지나서 라틴어로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엔 영국어로, 독일어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비로소 조선말로 조선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굉장한 사건이죠. 그래서 조선 백성이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존 로스가 성경을 번역할 때 가장 고심했던 것은 기독교 신의 이름을 어떻게 번역하는가 하는 문제였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하나님, 성령,
천사, 예수 그리스도는 로스 목사가 택하고 만든 것들이죠. 특히 유일신의 호칭을 하늘을 다스리는 상제, 귀신으로 오해할 수 있는 신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정한 것은 지혜로운 선택이었습니다. 로스 선교사님이 의주에서 온 조선 상인들과 대화를 하면서 거기서 조선 사람들이 가장 지고의 신을 뭐라고 표현하는지를 물었겠죠. 다 이구동성으로 하나님,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위급할 때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이런다는 얘기야. 이걸 발견하는 순간 그럼 그분에 대한 그림 묘사할 수 있습니까? 묘사 못합니다. 그분에 대한 사당이 있습니까? 사당 없습니다. 오, 이거는 모세가 만난 야훼 하나님과 똑같다. 천지를 지으시고 유일하신 분이고 하늘에 계시고 그림을 그릴 수가 없고, 이게 바로 로스 선교사가 처음 선택한 개념이기도 하지만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수천 년 동안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섬겨왔던 그 절대자의 신의 명칭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치됐던 거죠. 또한 평안도 청년들이 번역에 참여했기에 사투리가 사용되었습니다. 이니아의 성정과 능함으로써 주를 앞서 행하여 아밤된 자의 마음으로 하여금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우리 주의 오맘이 내게 나아오니 이 어드런 일인고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처음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적합한 단어를 찾기 위한 고민의 흔적도 엿보입니다. 유월절은 넘는 절, 십자가는 십자틀, 빌라도 총독은 빌라도 사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빌라도의 호칭은 참 흥미롭습니다. 일본의 침탈전이라 총독이라는 의위가 없어서 그 당시의 관직명으로 사또라는 의위를 사용합니다. 그 당시의 성경에는 빌라도 사또가 등장합니다. 이처럼 사회문화적인 괴리 현상 때문에 의위 선택 및 문장 서술에 많은 난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난 선교사가 중국에서 번역한 최초의 한글 성경, 첫 한글 성경이라는 큰 의의를 가진 이 성경은 이후 조선의 복음화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조선의 첫 한글 성경을 선물한 존 로스. 우리는 그의 학창 시절과 은퇴 후의 행적을 알아보기 위해 에든버러로 향했습니다. 팔람매 중 장남으로 태어나 글래스고우 대학과 에든버러 연합장로교회 신학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한 존 로스. 글래스고우 대학이 에든버러 대학과 통합되면서 그의 기록이 이곳으로 넘어왔다고 합니다. 대학 졸업 후 중국 선교사로 파송되어 38년 동안 중국과 조선의 복음화를 위해 힘쓴 존 로스. Pioneer translator of the New Testament in Korean. We also have a copy of the matriculation register from the University of Glasgow. Here we have his name. This was when he, John Ross, age 20, from Rosshire, County of Scotland. 선교 사역을 마친 후 에든버러로 돌아온 존 로스는 1910년 에든버러 세계 선교사 대회에서 아시아 선교에 대한 강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열정적인 강연은 많은 이들의 가슴에 선교의 불을 지폈을 겁니다. He'll almost certainly have come to lectures here from time to time, and he would have probably used our library. And I'm quite sure he was in and out of the building on other occasions. They also think that the fact that he could speak Gaelic would have been very significant.
Which is very interesting because the Gaelic is undergoing a bit of a revival here. So in other words, it provides evidence that people who learn more than one language from very early on are much better able to go off and work in other parts. And as you know, his skills in language led to him making the first Korean translation of the New Testament. 11개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었던 탁월한 언어 능력을 가진 젊은 청년은 편안한 고국이 아닌 낯선 이방 땅으로 향했습니다. 자신이 받은 재능을 중국과 조선을 위해 기꺼이 내어놓은 존 로스. 1915년 8월 11일, 그는 이곳 에든버러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존 로스의 묘비에는 사역 중 잃은 가족들의 이름과 함께 만주와 중국에서 40여 년간 사역한 선교사 존 로스를 기념한다라는 비문이 적혀 있습니다. 대한성서공회에서 선물한 기념비도 보입니다. 그의 열정과 헌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그가 사랑했던 문자, 한글로 적혀 있습니다. 부인과 4명의 아이를 중국 땅에 묻었지만 그 슬픔이 아픔으로만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누가복음이 처음 나올 때 1882년도에 이번에는 그 아들을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존 로스의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순간에 십자가의 고통과 같은 이별의 슬픔과 고통이 공존했습니다. 존 로스는 그러한 모든 슬픔을 하나님의 뜨거운 이 세상을 향한 조선 사람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그 에너지로 바꾸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자기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의 슬픔, 그것이 잘 승화될 때, 하나님의 것으로 승화될 때 조선 선교 역사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냈던 것을 우리가 존 로스 선교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조선의 문이 열리면서 많은 선교사들이 드나들었던 곳 인천항. 이곳엔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탑이 우뚝 서 있습니다. 1885년 부활절 아침, 인천항을 통해 한국 땅을 밟은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언더우드가 가슴에 품고 있는 이것은 한국 사람에 의해 번역된 또 하나의 한글 성경입니다. 바다 건너 일본에서 번역된 이 성경은 로스 선교사가 중국에서 성경을 번역할 때 그와 비슷한 시기에 번역된 또 다른 한글 성경이었습니다. 이곳은 일본 교토의 동기사 대학교. 일본의 개신교 전도자이자 교육자인 니지마조가 1875년에 설립한 일본 최초의 기독교 학교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살기를 희망했던 시인이자 독립운동가 윤동주가 수학한 학교로도 유명합니다. 대학 건물 한쪽에는 이 대학의 설립자인 니지마조가 살던 고택이 보존되어 있는데요. 건물 안에는 한시가 적힌 병풍 한 폭이 남아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신앙 고백이 적힌 한시였습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있는 것은 나무에 뿌리가 있는 것과 같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말씀을 믿으면 꽃이 피고 얽히고 설킨 가지마다 열매가 가득하니. 이렇게 아름다운 시로 신앙 고백을 한 주인공은 바로 한국인 이수정이란 사람이었습니다. 전라남도 옥과 양반가에서 태어난 이수정은
일본 수신사의 수행원 자격으로 일본 유학길에 오릅니다. 이주정이 사실 통리외무 아문의 협판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통리외무 아문은 지금으로 말한다면 외교통상부 혹은 외교부라고 볼 수 있는데 학업관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이모근란 때 명성왕후를 보호해준 일에 대한 공로로 일본으로 가게 되었고 일본에 갔을 때 일본의 농정을 공부하기 위해서 일본에 남게 되는데 그때 일본의 농정의 전문가가 쯔다첸이라는 일본인 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쯔다첸을 찾아가게 됩니다. 일본의 근대 농업 기술을 배우고자 쯔다첸을 찾아간 이수정. 그러나 이수정이 쯔다첸에게 배운 것은 조선 백성의 굶주린 배를 채워줄 근대 농업 기술이 아닌 영혼을 살찌우게 하는 복음, 기독교였습니다. 이수정은 쯔다첸과 필담을 나누며 복음을 접하게 됩니다. 그것은 세상을 비치고도 남을 정도로 환한 빛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기에 이수정은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기로 결심합니다. 쯔다첸은 이수정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예수의 복음이야말로 정말 우리를 살찌게 하는 정말 우리를 풍부하게 하는 우리에게 마음의 부자가 되게 하는 이러한 진리인 것을 자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쯔다첸은 이수정에게 근대 농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를 가르친 선생으로서 큰 역할을 했고 거기에서 이수정 생애에 큰 변화와 전환이 이룩되었다. 이렇게 역사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 부흥운동의 기원으로 알려진 일본 기독교도 친목대회. 이수정은 저명한 일본 기독교 지도자들 틈에서 한복을 입고 조선어로 대표 기도를 하는 등 신앙이 날로 깊어갔습니다. 또한 당시 일본에 와 있던 미국 선교사들로부터 세례를 받기로 결심합니다. 그가 일본에 온 지 7개월 만에 이루어진 일이었죠. 복음에 눈뜬 이수정은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나는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백성에게 기차나 전화, 증기선보다 더 필요한 것입니다. 기차나 전화, 증기선보다 조선에 진정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조선의 복음이 전해지면 서양처럼 발전하고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벅찬 꿈을 꾸었던 이수정. 그러나 진정 조선을 바꿀 힘은 복음이라는 확신이 든 그는 미국 교회에 조선의 선교사를 보내달라는 선교사 요청 편지를 보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이수정은 미국 교회의 형제 자매들에게 문안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수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참 하나님의 도를 모르고 이교도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나는 영향력이 미미한 사람이지만 당신들이 파송할 선교사들을 힘껏 돕겠습니다. 이수정이 일본에 체류하면서 또 한 가지 했던 일은 그 당시 국제적인 선교 잡지에다가 한국 선교의 긴박성을 알리는 호소문을 싣게 됩니다. 이 호소문이 미국 교회에 한국 선교의 책임을 일깨워줬고 그 결과로 한국의 언더드, 아펜젤을 비롯해서 장로교, 감리교가 한국의 선교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수정은 한국 선교에 대한 자극과 도전을 줬다는 점에서 중요한 기회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일본에 와 있던 미국 성서공회 헨리 룸스 선교사는 이수정의 뛰어난 한문 실력을 알아보고는 그에게 조선어로 성경을 번역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제안을 흔쾌히 받아든 이수정. 이수정은 한문 성경을 토대로 한자를 모르는 일반 백성들도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한문 옆에 한글로 토를 달아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성경이 바로 현토 한한 신약성서와 신약 마가전 복음서원의 국한문 혼용체의 성경이었습니다. 미국 성서공회의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이수정의 한글 성경 번역. 한국에서 왔다고 하자 이수정과 관련한 새로운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Amazing to find out that we had published here the first version of the Lord's Prayer in Korean. I can zoom out. 그것은 바로 이수정이 번역한 한국어 주기도문이었습니다. I mean, I can print out. They're very, you know, precious. So I think they package them very. 조심스럽게 보관되어 있는 이것은 이수정이 헨리 루미스에게 보냈던 신약 마가전 복음서원에. And you can see Reverend Loomis's name right on there as well. 훗날 언더우드 선교사가 일본에서 이수정을 만나 건네받았던 가슴에 품고 한국 땅을 밟은 바로 그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진리를 깨달은 조선의 한 지식인과 조선 선교를 준비하던 미국 선교사의 만남, 그리고 미국 성서공회의 후원과 기도로 이 성경이 번역된 것입니다. We wanted every nation in the world to have access to the Bible in their language. So Mr. Lee's vision and our vision met up through our representative, Mr. Henry Loomis. And those two people, Mr. Lee and Mr. Loomis, worked together to see the translation completed for the Korean people. And it's a translation that has been really used by God. Mr. Lee did a wonderful job in translation, and that's one of the reasons that it was so accepted and so used was because he was such a good translator. 이수정이 번역한 성경을 보면 한자어를 혼용했고 각 한자어에는 한글로 음을 단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뜻을 정확히 전달하고 양반들뿐만 아니라 한자를 모르는 일반 민중들도 읽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한문 소양을 가진 지식인이었던 이수정은 신, 기도, 복음과 같이 낯선 기독교 개념어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표의 문자인 한자를 활용하여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예를 들어 가스펠을 복음이라는 한자로 번역하면 한 글자 한 글자에 의미가 담겨 있는 한자의 조어력, 시각적 효과를 통해 복된 소식이라고 독자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 선교 초기 개종자 중에 중산 지식층, 양반이 많았다는 점도 이수정 번역의 효과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조선에 성경을 전하기 위해 영국 선교사를 중국으로 보내셨습니다. 미국 성서공회 선교사를 일본으로 보내 일본에 와 있던 이수정을 만나 성경을 번역해 하였고 그 성경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후 조선에 온 선교사들은 한국 상임 성서위원회를 구성, 로스와 이수정의 성경을 참고하면서 새롭게 신약과 구약을 번역해 나갔습니다. 1895년 대한성서공회 설립으로 더욱 힘을 받기 시작한 성경 번역은 레이놀즈 선교사와 한국인 번역가들의 노력으로 1910년 신구약 번역을 모두 마쳤습니다. 전주에서 최초로 우리 한국 성경이 마지막 번역이 끝났단 말이에요. 이게 1910년이거든요. 1910년이 경술의 국치 아니에요. 한국이 완전히 일본에게 합병이 된 그런 처참한 해가 1910인데 하나님께서 1911년에 신구약 성경을 순 한국말로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한국어를 배우면 이런 성경을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선물하셨다는 것은 이거는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이지. 1911년 마침내 94만 여자의 한글이 수록된 성경 전서가 출판되었습니다. 한글만 알면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온전한 한글 성경이었습니다. 이후 성경은 조선 사회에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권서들이 있었죠. 복음 괴짜기에 성경을 가득 싣고 삼천리 방방곡곡 하루 백리길도 마다 않고 걸었습니다. 남녀노소, 신분, 교육 수준에 관계없이 지역의 작은 마을 구석구석까지 다니며 성경을 전한 권서들. 권서들은 이 일을 단순한 직업이 아닌 생명의 말씀을 전한다는 귀한 사명감으로 여겼습니다. 글을 모르는 이에게는 한글을 가르쳐서라도 성경을 권하고 팔았습니다. 한글 성경은 그렇게 퍼져나갔습니다. 실제로 책을 그냥 줄 수 있지만 그냥 책을 주면 책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책을 읽지 않고 책을 찢어서 벽지로 사용한다든가 다른 용도로 쓰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소액의 돈을 받고 책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책을 사고도 했지만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감자를 받고 책을 준다든가 또 작은 그 쌀을 두 대를 받고 책을 준다든가 예를 들면 이와 같은 기록도 남아있는 것을 보면 이런 것들은 권서들의 활동과 더불어 초기 한국인들이 가졌던 성경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권서들은 전도인이기도 했습니다. 영국 성서공회 공식 1호 권서 서상류는 자신의 고향 소래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소래교회는 한국인이 세운 최초의 교회였습니다. 권서들의 발걸음은 곧 조선 복음화의 걸음, 계몽의 걸음이었습니다. 여성을 상대하는 여성 권서들도 있었으며 권서들이 가는 곳마다 성경과 함께 한글이 전파되었습니다. 가는 데마다 한글 성경 들고 가고 또 한글로 설교하고 또 할아버지는 이 한글 성경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성경을 읽도록 하기 위해서 한글을 가르치셨어요. 머물러 계시는 동안에 한글을 이렇게 손으로 짚혀가면서 읽어주시고 가을에 밤을 따면 이제 밤가시를 까잖아요. 그러면 나무꼬챙이 이렇게 까는 게 아니라 우리 할아버지는 발뒤꿈치를 이렇게 까셨대요. 그만큼 이제 발에 그 굳은살이 박혀가지고 복음을 전하신 복음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이제 그런 뭐 가슴 뭉클한 그런 이제 이야기가 있고요. 1900년부터 약 20년 동안 보급된 성경을 보면 전체 성경 보급의 85%가 권서들의 부르튼 발과 복음 개짝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권서 한 사람이 한 달에 판 성경 권수는 최대 400권이 넘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당시 인구가 약 1800만 명, 성경은 620만 권, 3명 중 1명은 성경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복음에 눈뜬 기쁨도 잠시, 조선은 일본의 식민 통치를 받게 됩니다. 일본은 우리의 이름, 말과 글까지 앗아가려고 했죠. 그러나 희망은 있었습니다. 일제시대 때 말기에는 민족 말살기에 들어가지고 창씨개명이라든가 뭐 그 징병, 징용을 해서 우리 민족의 여러 가지 아주 순환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그 교회만큼은 성경으로 설교가 이루어지고 또한 찬양이 이루어지고 또 한국어가 보존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 일제 말기의 한국 교회야말로 마치 그 노아의 방주와 같이 한국어의 어떤 구원선과 같은 역할을 해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글에 대한 그 이해와 또 한글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 이런 것이 가장 활발했던 계층이 바로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국어연구학회가 1908년에 이루어졌는데 그 국어연구학회의 발기인들이 주시경 선생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주시경 선생님으로부터 국어 강습을 받은 제자들인데
그 국어 강습이 이루어졌던 그 장소가 바로 교회였습니다. 지금 남대문에 있는 상동교회인데 교회 그 주시영 선생님도 역시 기독교인이었죠. 상동교회의 교인이었죠. 이렇게 된 그 가장 밑바탕의 힘은 역시 기독교인들의 노력이었고 그런 한글 성경의 그 힘이 또 우리 문맹을 깨뜨리는데 아주 큰 역할을 담당을 또 해왔고 그것이 이제 일제강점기 때 한글의 불꽃을 사그라들지 않게 했던 원동력이 됐던 거고 한글 성경 나라를 잃고 희망이 무너져 버렸을 때 사람들은 한글 성경을 읽으며 신앙을 지켰고 우리의 말과 글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민중들을 복음의 길로 이끌었던 권서들 한반도 구석구석 권서들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복음은 싹을 틔웠고 오늘날 한국교회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천대받던 글자 한글은 하늘의 비밀을 담는 그릇이 되었고 한글 성경은 잠든 조선을 깨우고 민족의 말과 정신을 지키는 울타리가 되어주었죠. 부산 초량교회에서 34년간 사역하신 92살의 정금년 은퇴 전도사님은 신앙을 갖게 된 이후로 지금까지 성경을 하루도 손에서 놓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읽고 또 읽어 바래고 낡아진 성경. 10장입니다. 14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때 일정시대로 놓은 게 아다 전부 다 한국말 안 하고 일본말을 막 가르쳐서 일본말만 하는데 뭐 한국말 했다가는 누가 저 사람이 조생고 우리 한국말 조생고로 가거든요. 조생고 썼겠다 이렇게 하면서 한국말을 했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선생님한테 가서 이러면 막 선생님 때리고 머룩하고 이랬어요. 그랬는데 교회 나와서 이제 예수 믿기를 시작했는데 거기서는 성경을 전부 다 한글로 가르치고 몇 개월 안 돼서 성경은 그만 읽겠더라고요. 읽겠어서 그걸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그저 이 성경 기록하는데 너무 참 은혜스러워서 밥만 먹고 나면 성경 기록하고 그랬어요. 정금년 할머니처럼 성경으로 한글을 배우고 성경을 통해 받은 은혜를 자손 대대로 흘려보내신 분들을 우리는 또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우리한테 얘기해 줬어요. 내가 성경 읽으려고 한글을 배웠는데 어떻게 배웠는지 아느냐? 우리가 어떻게 알아? 성경 한글을 어떻게 배웠는지. 나는 생생하게 들어서 알아요. 요만한 나무 판때기를 만들어 가지고 나무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상자가 아니지. 이렇게 판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모래를 담는데 나무 꼬챙이를 하나 갖다가 거기다 기역, 니은, 디귿, 아야, 어여를 쓴다는 거야. 다 썼으면 또 이렇게 흔들면 또 싹 지워지잖아. 종이도 필요 없고 볼펜도 뭐 잉크도 필요 없어. 꼬챙이 가지고 판때기에다가 모래 담아가지고 한글 깨우쳐가지고 성경을 국민학교 문 앞에도 안 간 할머니가 권사가 돼가지고 만 92세에 별세하셨는데 맨날 성경을 끼고 성경을 읽고 사셨으니까 뭐 그 이상 어떻게 기적이 없지 뭐. 제가 제 어머니를 36년 만에 이산가족이 된 지 36년 만에 평양에 가서 만났어요. 만나서 사흘 동안 있으면서 얘기를 나눠보니까
그때 80세인데 너무너무 지혜롭고 너무너무 훌륭하셔.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어머니, 어머니 어떻게 그렇게 지혜롭게 되셨어요? 어머니 대답이, 내가 어릴 때 교회 다니고 어릴 때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읽어서 내가 한글을 깨쳐가지고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 안에 그 지혜가 다 들어있더라. 저희 어머니에게는 성경이 바로 한글이고 한글 그러면 성경이에요. 그 다른 것들은 모르니까. 그래서 한글과 성경, 성경과 한글은 우리 어머니에게서는 뗄 수 없는 어머니의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 전파는 곧 복음 전파요, 한글 전파였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한 성경 보급은 계몽운동과 교육운동으로 이어졌고 문맹을 깨우치게 했습니다. 성경 전파는 성경 공부를 위한 사경회로 이어졌고 한국 기독교는 말씀 위에서 급성장했습니다. 한국 기독교 100주년 선교대회사는 무려 400만 명의 교인들이 모여 함께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말씀을 사모했던 민족, 말씀을 중심으로 성장해온 한국 기독교. 대한민국의 성경은 지금 어떤 걸음을 걷고 있을까요? 이제 또 이제 새로운 성경이 나오게 되면 그 다음 세대한테 좀 더 쉬운 성경 번역본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곳은 대한성서공회 성서전시실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성서와 한글 성서의 역사적 자료들을 전시하고 있죠. 그 당시에 여기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1800년대 번역임에도 불구하고 한자가 한 글자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생각. 오늘 이곳을 찾은 사람들은 신학을 공부하는 예비 목회자들. 이렇게 편을 꺼내서 지금은 너무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성경이지만 성경의 역사는 희생과 헌신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성경이 사실은 정말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그 기도와 노력에 의해서 또 어떤 분들은 숨겨도 하셨고 그런 힘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감사하게 은혜로 이룰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 나라 중에 그 선교사님이 우리나라를 선택해서 들어오셨다는 것이 참 영광스럽고 그리고 은혜로웠던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해오셨던 모든 역사를 다 품고 있는 그런 하나의 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2015년 대한성서공회는 창립 120주년을 맞았습니다. 비영리적으로 기독교 성서를 번역, 출판, 반포해온 대한성서공회.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이르기까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언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해외 성서공회들과 연합하여 성경을 출판, 보급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세계성서공회연합회의 성서출판지원센터로 공식적인 인준을 받았습니다. 1973년 이후에 해외 성서를 제작해서 보급한 이 숫자가 지금까지 총 1억 6천여만 권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150개 성서공회 중에서 가장 1등 가는 숫자이고요. 또 이러한 보급한 성경 중에는 미자립 성서공회에 무상으로 기증한 성서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북한에 선교의 문이 열리기를 기대하면서 성경을 보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한성서공회가 한국 교회와 협력해서 세계 성서운동에 더욱더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대한성서공회의 중요한 사업 중 하나인 해외 성서 반포 사업을 위해 세워진 성서 반포센터. 세계에 가장 많은 성서를 보급하는 나라가 된 대한민국. 다양한 나라의 언어로 된 성서들이 출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포센터는 1986년도에 지어졌습니다. 첨단 시설로 자동화 시설을 갖춘 이 반포센터는 한해
200개 언어 이상으로 100여 개 이상의 나라에 성경을 보급하는 그런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반포센터는 동시에 약 100여만 부의 성경을 보관할 수 있고요. 그래서 자매 성소홍회가 원하는 시기에 성경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지난 봄, 가나 전통으로 번역된 성경을 전달하는 성경 공헌식이 있었습니다. 신촌 성결교회의 후원으로 제작된 가나 투위 아잔테어, 투위 아쿠아 페모 성경은 먼 아프리카 대륙으로 전해져 누군가의 삶을 바꾸고 영혼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 조선의 한글 성경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말이죠. 옛날 우리 민족이 성경을 받고 눈을 떴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던 것들을 믿었던 것처럼 한글 성경 번역은 해외 성서 공회의 도움과 보이지 않는 손길, 숨어있는 후원자들의 기도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제 해외 성서 공회를 후원하고 기도로 힘을 보태고 있는 대한 성서 공회와 한국교회, 우리가 받았던 그 은혜, 그 성경이 다시금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130년 전 조선을 깨우고 이 땅을 변화시킨 것처럼 또 다른 조선을 깨우고 말씀으로 일으켜 세워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여전히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국교회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일찍이부터 좋은 성경을 이렇게 번역해갖고 물려주셨느냐 하는 것에 대한 감사를 깊이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가 이제 더 새로워지고 성장하고 우리 사회에 더 큰 기여를 하려면 이렇게 말씀과 삶이 함께 가는 그런 귀한 선조들의 전통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번역하는 데 있어서 존 로스와 같이 활동하였던 서상년 등의 그 서북 청년들의 그 활동이 중요했고요. 또 이수정과 같은 사람이 일본에서 성경을 번역했는데 이렇게 성경을 우리나라의 사람의 손으로 번역했다라는 것은 우리의 큰 자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The challenge for all disciples of Jesus living today is that we should live our lives as he would live them if he were us. And one way that we can do that is by engaging deeply with scripture and applying it to the whole of our lives, wherever we are, whatever continent in the world. 요즘 한국교회 성장이 정체되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합니다. 이 시대에 이런 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초기 성도들 그리했던 것처럼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 말씀 가운데 실천한 삶을 사는 것이 한국교회를 갱신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그 우수한 문자가 400년 동안 창고에 처박혀서 잠들어 있었던 거죠. 그걸 기독교가 깨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한글을 통해서 비로소 3천만 모든 백성들이 소통하게 된 거예요. 기독교가 우리 민족에 준 제일 큰 선물이에요.
이 방송을 보시고 영상선교에 참여하실 분은 ARS 060800-1111번을 눌러주세요.